자, 오늘 광주에서 인사를 드리는군요. 이곳 빛골을 홈구장으로 삼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홈경기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지난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열린 경기였죠. 원정에서 경희대학교에게 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홈에서 또 복수를 하고 싶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양 팀, 이번 시즌 12팀의 풀리그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기에서 순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전패로 최하위의 기록이 돼 있고 경희대학교는 오전 2승 3패로 이제 7위의 랭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도 현재 원정에서 승이 없습니다. 3패 모두 원정에서 기록을 했고요. 원정 승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광주에서의 원정 경기 꼭 승을 바라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두 팀의 경기는 지난 경희대학교 홈 경기와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요. 선발 명단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마찬가지 이 조선대학교도 변화가 있죠. 네, 조선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고 있는데 오늘 선발 명단부터 우선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민현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장 정혜원, 그리고 양재혁, 박준성, 장훈영, 그리고 김동균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자, 화면 우측에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14번, 15번 조민기 선수와 김동균 선수 팀에서 이제 센터를 전문적으로 맡는 두 선수인데 조민기 선수가 선발에서 빠지고 김동균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센터는 역시 박찬호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장을 하죠. 그리고 정지우, 이건희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명단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권성진, 그리고 주장 이민영 선수입니다. 자, 정지우 선수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는데요. 정지우 선수와 이민영 선수, 권성진 선수 세 명의 가드가 우선 선발 출장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민영 선수가 가드긴 합니다만 득점 지원을 다른 선수에게 맡기고 본인이 득점을 많이 노릴 수도 있고요. 화면에 또 오창현 선수가 보이는데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군요. 양팀 선수들의 몸을 푸는 시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를 약 1분 50여 초 앞두고 있는데요. 이 빛골 조선대학교 캠퍼스 저는 첫 방문입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의 전경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벚꽃이 만개했더군요. 이런 좋은 날에 첫 승을 거둔다면 조선대학교 선수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이민현 감독의 어깨도 조금 더 가볍게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심판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경기에서도 저희가 뵀었죠. 박윤선 주심입니다. 오늘은 박윤선 주심 그리고 조영찬 장지혁 1부심 2부심께서 신경을 써주시겠습니다. 자, 박윤선 주심 어제는 또 부심이었는데 오늘 먼 거리를 이동하셨군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안에서 펼쳐진 경기에 이어서 오늘 빛골 광주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죠. 경희대학교가 현재 원정 승이 없습니다만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팀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62득점이고요. 리바운드는 42개를 기록했군요. 하지만 팀 내에서 턴오버가 2위라는 안 좋은 기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턴오버가 1위가 어떤 선수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주장 이민영 선수입니다. 52득점으로 팀내두 번째 최다 득점자, 그리고 어시스트도 1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턴오버가 1위고 가로채기 8개로 팀내 최다 스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도 살짝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는 바로 주장 정혜원 선수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고 있군요. 백넘버 2번의 정혜원 선수 팀의 주장이면서 팀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100점을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득점력이군요. 그리고 신입생 장훈영 선수가 2위입니다. 49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56개를 기록하면서 팀내 최다 리바운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이상민 선수 이제 36득점에 어시스트 10개를 기록하고 있는 팀에서의 살림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민기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평균 신장면에서는 박찬호 선수가 있는 경희대학교에게 조금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동균 선수가 가진 장점 바로 센터이면서 포지셔닝의 우위를 가지고도 기동력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민현 감독이 마침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김현국 감독은 오늘 이건희 카드를 또 오랜만에 꺼내들었어요. 이건희 선수 역시 이제 4학년이고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94년생 신장 194cm의 포워드입니다.
성남중과 홍대부고를 졸업한 현재 4학년 선수인데요. 2016 시즌 5게임 출장, 9득점, 그리고 서걱점이 없었습니다만 가로채기 4개, 그리고 블락샷 1개, 좋은 수비 2개를 기록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이제 지난해까지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빅맨 박찬호 선수의 패스였는데요. 자, 지금 선취점 기분 좋게 기록한 조선대가 수비 진영에서 아직까지 정돈이 되지 않았어요. 주장 이민영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자, 지금 이 부분이죠. 조민기가 없을 때 박찬호가 높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김동균의 파울. 네, 김동균 선수의 첫 번째 파울로 기록이 됐고요. 외곽으로 크게. 결국은 박찬호의 높이를 이겨내야 되는데, 아, 여기서 공이. 그렇죠. 헤드볼입니다. 조선대학교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박준성 선수의 집중력이 있는 플레이. 박준성 선수는 이제 2학년에 막 진학을 했죠. 부산 중앙고 출신입니다. 신장 187cm에 비교적 장신의 가드죠. 정혜원 선수의 움직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돌파 시에 파울입니다. 자, 지금 장운영의 돌파였는데 이민영이 일단 막아냈고요. 이민영이 아니군요. 현재는 경희대학교 권성진 선수의 파울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이상민과 정혜원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알 텐데요. 지금 확실히 권성진 선수가 대인방어에서 정혜원 선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만, 개인기량으로 슈팅까지 한번 가져가 봤는데 여기서 공이 흐르는군요. 다시 한번 파울, 이번에는 이민영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박윤선 주심. 권성진 선수와 이민영 선수가 파울 한 개씩을 기록하면서 끌어냈고, 빅맨 김동균 선수가 외곽으로 많이 돌아나오는데, 김동균 선수도 이제 신입생이죠. 홍대부고 출신. 아, 여기서 림을 맞고 흐른 공. 박찬호에게 리바운드를 비교적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장운영 선수 소개도 제가 빠뜨릴 수 없죠. 장운영 선수가 팀내 이제 두 번째 최다 득점자고 리바운드 56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도 신입생입니다. 충주중 충주고등학교 출신, 신장 195cm의 포워드 장운영 선수. 득점력도 좋습니다만, 이상민과 정혜원이 외곽에서 노릴 때 장운영의 리바운드와 골밑슛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또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균이 박찬호를 묶어냈을 때 얘기고요. 아, 지금 연이어 필드골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지금도 김동균의 파울이군요. 김동균 파울 두 개째. 정혜원 선수가 김동균 선수에게 파울 두 개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는군요. 페이스라인에서 이어가는 플레이. 지금 박찬호 혼자 있을 때와 또 다른 빅맨이죠. 이건희 선수가 있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의 어깨가 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필드골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희대학교예요.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장운영. 뱅크에서 다시 내주고, 박준성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데 드라이브인이 가로막혔고 휘슬 울리지 않았습니다. 측면, 아, 여기서 라인을 밟았네요. 주장 이민영. 이민영 선수가 지난 조선대학교를 맞이한 경희대학교 홈 경기에서 말이죠.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조선대학교를 만날 때마다 약간은 좀 흐트러진, 본인의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이민영 선수인데요. 오늘 그걸 좀 만회하고 싶겠죠? 무엇보다 오늘 원정승을 이끄는 데 선두하는 주장이 돼야 할 텐데요. 그 주장은 정혜원 선수군요. 팀내 최다 득점자이자 주장인 정혜원의 석점, 스코어 5대0. 지금도 이건입니다만 파울이군요. 장운영 선수의 파울.
신입생 루키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이제 당돌함, 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장훈영 선수는 입학한 지 지금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어요. 그만큼 이민현 까다로운 이민현 감독의 입맛을 충족한 것이고요. 지금도 수비가 잘 맞아 들어갔죠. 경희대학교가 좀처럼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민현 감독의 박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아 너무 내줬네요. 공간을 많이 내줬어요. 정혜원이 마지막에 달려들어 봤습니다만 권성진이 팀 내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양재혁 다시 건네받고 장훈영이죠. 장훈영은 이건희 선수 앞에 두고도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직접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볼 챙겨내면서 다시 건너옵니다. 이건희가 포인트 한번 찍어주죠. 자, 지금 픽플레이를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 여기서 이건 오펜스 파울이에요. 박찬호의 오펜스 파울. 네. 지금 픽사인이 살짝 맞지 않으면서 뒤늦게 달려들어갈 때 오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팀 파울 3개. 양팀 이제 신입생의 재미난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박준성 선수와 함께 가드를 보고 있는 양재혁 선수죠. 양재혁 선수도 이제 가드 천국 송도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선수입니다. 볼 투입은 좋았습니다만 받아줄 선수가 없었고요. 장훈영과 함께 양재혁이 신입생임에도 이제 선발 출장을 또 해 있습니다. 야 여기서 박찬호의 빠른 트랜지션으로 득점까지 스코어 한 점 차. 양재혁 개인 돌파에 득점까지. 파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민현 감독이 빨리 매첩 상대를 찾아주기를 원하는군요. 김동규는 역시 박찬호 매치업이 돼 있고 필드골 성공률이 많이 낮을 것 같네요. 1쿼터가 종료되고 나면 경희대학교 기록지에서 이 필드골 성공률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홈경기에서도 경희대학교가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양재혁의 볼 투입. 정혜원 아 이게 막히네요. 박찬호의 높이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건희도 함께 출장했기 때문에요. 박찬호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이건희가 리바운드를 위해서 들어와 봤습니다만 공 넘어갑니다. 양재혁 장훈영 자 지금 빈 공간을 좀 봐야죠. 정혜원과 이민영이 매치업이 되어 있네요. 자 전방으로 뽑아줍니다. 자 스텝 조심해야죠. 박찬호 페인트 존에서 골밑 득점까지. 김동균이 이겨내기는 힘든 상대인가요. 아 지금 저희 중계석 앞에는 상산고등학교 선수로 보이는군요. 광주고 선수들과 상산고등학교 선수들이 선배들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또 조선대학교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아 여기 있어. 접촉이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민영의 파울이군요. 자 이민영도 개인 파울 두 개째 경희대학교 팀 파울에 묶이게 됩니다. 박준성 선수의 자리를 다시 잡아주나요? 이민현 감독 굉장히 단호하고 좀 호랑이 스타일의 감독이죠. 아 팀 파울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는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민현 감독. 김동균이 외곽으로 좀 도네요. 박찬호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스매치. 장훈영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이겨냅니다. 김동균의 리바운드. 양재혁 스위치 사인 뱅크에서 흔들다가 다시 탑 근처 김동균입니다. 아 이건 걸렸네요. 1쿼터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박찬호 포스업 마무리가 되네요.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플레이를 이용하는
경희대학교 주전센터 박찬호. 박찬호 선수라고 하면은 어제 고려대학교 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고려대 박정현과 함께 지난 학기 대형 신인 둘 중에 한 명이었죠. 안양고등학교 출신의 박찬호 선수. 결국 김동균을 빼는군요. 자, 이 선수가 조선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주전센터에 자리를 굳혔던 조민기 선수입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 교체. 지금은 박찬호를 빼네요. 조민기가 들어오니까 박찬호를 바로 뺍니다. 자, 11번 박세원이 들어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할 수 있는 포워드진을 다시 투입하는 김현국 감독. 박세원 선수도 이제 박찬호 선수와 동갑내기죠. 2학년을 진학을 했고 송도고등학교 출신 신장 191cm의 포워드입니다. 들어가네요. 팀 파울 5개에서 얻어낸 자유투. 양재혁의 득점이 있었고 스코어 9-8입니다. 직접 던지네요. 빅맨의 외곽 슛이 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희의 석점 9-11. 자, 이번에 손가락 하나인데요. 조민기와의 픽사인인가요? 외곽 기회 살짝 짧았습니다. 권성진의 리바운드. 이민영을 좀 보는 것 같죠? 탑에서 권성진을 찍고 다시 이민영에게 옵니다. 측면에서 노리는군요. 아, 필드골 성공률이 정말 낮아요. 가로채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박준성이 이겨냈고 양재혁이 다시 건네줍니다. 정혜원의 외곽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 의아한 것은 이상민 선수가 오늘은 준비되지 않았나요? 여기서 또 파울이군요. 교체 투입된 박세원의 파울. 이제 벤치에 준비된 선수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대경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상민 선수가 글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 투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조금 전 이제 검은색 상의를 걸치고 대경호 선수 옆에 있는 선수가 이상민 선수인데 3.13고 출신의 이상민 선수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가드진에서 양재혁 선수가 또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10-11. 양재혁의 스타일과 이상민의 스타일은 또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희의 스크린. 아, 여기서 포스트업에 가기 전에 또 파울이 나오는군요. 자, 지금은 양재혁의 파울이죠. 마찬가지 팀 파울에 묶이게 되는 조선대학교. 아, 이민영이 저 선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뚜껑이 열리면은 득점력이 콸콸 나오는 그런 선수인데 아, 조민기가 놓쳤습니다만 장훈영이 또 도움이 됩니다. 항상 빅맨을 하나 두고 그 백업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장훈영 선수인데 그만큼 장신임에도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인앤아웃 점을 많이 찍어주면서 박준성의 좋은 패스가 있었고 또 마무리가 됩니다. 장훈영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2-11. 자, 이분들은 아마 조선대학교 서포터즈 분들인 것 같죠? 혹시 홈경기인 만큼 홈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있는 조선대학교의 체육관입니다. 여기서 파울, 박준성이죠. 결국 팀 파울 5개를 채우게 되는 조선대학교. 이민현 감독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집니다. 자유투 라인에는 정지우 선수죠. 들어가는군요. 동점을 만드는 정지우의 자유투.
정지욱 선수도 이제 4학년입니다. 광신정산고등학교 출신. 라이벌로 이제 김낙현 선수를 꼽았군요. 자,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다시 역전 12-13. 초반 점수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은 시간 55초. 양재혁 샷클락 10초에서 직접 돌파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파울이네요. 펄쩍 뛰어봤던 이건희. 이건희 선수의 첫 번째 파울. 오늘 양재혁이 이상민 자리에 투입이 돼 있는데 굉장한 활약입니다. 양재혁의 득점 다시 이어지는군요. 동점 득점으로 13-13. 두 번째 샷은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자, 지금 경희대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인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 조선대학교 수비 진영이 약간 달라졌군요. 하지만 미드에서 득점을 내줍니다. 박세원의 득점. 양재혁 시간을 많이 쓰네요. 샷클락 7초. 이번에도 직접 돌파였습니다만 턴오버. 빠른 속도. 여기서 이민영의 득점 인정 반칙. 몸을 던지는 주장의 헌신을 조금 전 장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4-17에서 보너스 원샷. 그리고 박준성은 개인 파울 두 개가 됩니다. 들어가네요. 백보드를 이용해봤던 이민영.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는군요. 템포 조절. 자, 정혜원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속점을 또 던질 수도 있고 돌파도 가능합니다만 공이 흘렀네요. 뽑아줘야죠. 박세원에게 공을 전달받고 카운트 되지 않는 슈팅을 날려봤던 주장 이민영의 속공 기회였습니다. 자, 지금 넉 점 차로 내주고 끝났기 때문에 이민현 감독은 조금 전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박준성 선수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보너스 원샷에 대한 그 파울을 또 얘기하는 거겠죠. 이민현 감독이 굉장히 또 리액션이 큰 감독인데 그 못지않게 김현국 감독도 벤치에서의 제스처가 굉장히 재밌는 감독입니다. 1쿼터 기록치가 빠르게 저희 중계석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14-18로 종료된 1쿼터 필드골 성공률부터 역시 봐야겠죠.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종식시키는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조선대학교가 오히려 필드골 성공률 29%, 경희대학교가 초반에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필드골 성공률이 44%로 나와 있습니다. 리바운드 개수가 8개와 10개, 2개가 많았던 경희대학교고요. 턴오버는 경희대가 오히려 1개 더 많았군요. 파울 개수도 한 개 더 많았던 7개를 기록한 경희대. 그리고 석점 부분에서는 현재 이건희 선수가 3개를 시도해서 하나를 성공했고 아직까지 조선대학교에서는 정혜원 선수를 제외하고는 성공한 선수가 없습니다. 장훈영 선수의 석점 시도가 3개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선수가 본래 외곽보다는 이제 조민기 선수나 김동균 선수와 함께 안쪽에 자리를 잡는 스타일인데 박찬호가 지금 빠지고 이건희와 박세원으로 안쪽을 메운 김현국 감독의 의중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고 있는 벤치 경희대학교 김현국 감독과 우승현 이창수 코치 두 명의 코치가 또 벤치를 지키고 있죠. 일단 코치진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 보니까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인 경희대학교고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민현 감독도 굉장히 꼼꼼한 감독이시죠. 기회가 되면 저희 중계석 앞에 있는 그 고등학생 선수들도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군요. 자, 순식간에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이 종료되고 2쿼터를 준비하겠습니다만 지금
저 보드를 저도 참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수비 부분에서 그렇게 아쉬운 점보다는 글쎄요. 어떤 점을 짚어줬을지는 저희가 이 쿼터를 보면 의중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겠죠. 김동균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정혜원, 박준성, 양재혁, 장훈영 그리고 김동균 선수까지. 아, 여기서 돌파.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정혜원의 파울. 홀딩 파울이군요. 자, 지금 경희대학교도 교체가 좀 있나요? 이제 백넘버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데, 아, 김준환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아, 여기서 공을 놓칩니다. 그리고 백넘버 4번이죠. 최재화 선수가 또 들어와 있군요. 베이스라인 플레이 이어갑니다. 박찬호와 또 다른 조합을 좀 실험하는 것 같은데, 아,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에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팀내 최다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는 이민영, 정혜원에게 스틸을 하나 또 내주는군요. 아, 볼 전달은 좋았고 마무리까지 이건희가 빠진 자리 박세원이 또 채워주고 있고요. 박찬호와 박세원 조합, 그리고 외곽에는 이민영, 최재화, 그리고 김준환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빠른 양재혁을 묶기 위한 방책으로 보입니다. 자, 타이밍이 좀 빨랐는데 걸렸군요. 건네주고 박세원이 올라갈 때 이걸 블락해냅니다. 지금 장훈영 선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세원 측면에서 각이 좀 맞지 않았군요. 김동균 선수는 꼭 리바운드를 따낸다는 생각보다 박찬호만 잘 묶으면 돼요. 묶으면 될것 같습니다. 양재혁, 장훈영 이번엔 들어갈까요? 들어가네요. 네개 던져서 처음으로 성공시키는 장훈영의 석점포. 큰 박수가 나옵니다. 한점 차까지. 굉장한 압박. 양재혁 볼 건네주고, 자, 스크린 뒤편에서, 아, 이런 픽 플레이가 나오네요. 2-on-2 픽 플레이에서 박찬호의 득점. 자, 지금 한번 맞아 들어가도 걱정할 것이 아니라요, 한번 저렇게 약점이 노출되면은 또 집요하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김동균의 포스트업. 다시 한점 차. 자, 최재화 선수 소개도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현재 볼을 쥐고 있는 선수 백넘버 4번이고요. 98년생, 신장 182cm. 여기서 휘슬. 화양고등학교 출신의 최재화 선수인데요. 아, 김동균 선수 파울 3개째. 지금 장훈영 선수가 다시 자리를 짚어주는데, 조민기 선수가 주전일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빅맨들의 파울 누적에서 조선대학교가 항상 문제점을 드러내는 면모가 강했는데요. 오늘 경기 김동균도 굉장히 빠른 시간, 2쿼터 7분 35초가 남았는데 그래서 개인 파울 3개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들어가네요. 21대 23. 자, 그리고 소개를 못 드렸는데 김준환 선수 마찬가지 신입생입니다. 송도고등학교 출신의 가드. 신장 187cm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네요. 오펜스 파울이 나옵니다. 지금도 김동균이네요. 선수들이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작전 타임을 빠르게 요청하는 이민영 감독. 김동균 파울 4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팀 파울 3개 중에 2개가 김동균의 것이었는데, 아, 이민현 감독의 얼굴이 오늘도 붉어집니다. 지금 이건 파울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군요.
공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김동균의 네 번째 게임 파울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민기 선수가 출장 시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군요. 그리고 그 부담은 곧바로 또 장운영 선수에게 이어지고요. 정혜원 선수도 본래는 이제 외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정혜원 선수도 페인트 존에 대한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겠어요. 판정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던 이민현 감독이고요. 이번 작전 타임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조금 올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군요. 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조선대 김동균 선수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조민기 선수 카드가 있습니다만 조선대학교는 또 다른 선수가 있죠. 신입생 이제 대경호 선수가 장신의 포워드인데 센터 두 선수가 모두 빠졌을 때 장운영과 이 대경호의 조합도 대체로 원만하게 돌아갔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희대학교 벤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가드진이었고 박찬호에게 공이 연결됐습니다. 득점 인정반칙. 조민기의 파울이라면 이것도 큰일인데요. 조민기의 파울이에요. 팀 파울에 묶였던 조민기의 첫 번째 게임 파울. 하지만 이 센터진 김동균과 조민기 모두 파울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또 조민기의 파울이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플랜 B에 대해서 이민정 감독도 일찍이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대경호 선수가 준비를 또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공을 내주네요. 급격하게 흐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들어가지 않았고 터치아웃 시키는 조선대학교. 김현국 감독은 지금 미들레인지에서 충분히 방해받지 않고 던질 수 있는데 의식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부분도 짚어주는 것 같아요. 볼 투입, 박찬호, 포스업, 득점까지. 지금은 가드진에 대한 지적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최재화 선수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가져가 봤던 김현욱 감독. 박세훈을 앞에 두고 한번 던져봤고요. 연이어 한번 뿌려봤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휘슬. 자,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쪽 작전 타임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마지막 파울은 조민기 선수의 파울이 연이어 나온 것 같아요. 팀 파울 5개가 채워진 조선대. 조민기는 개인 파울 2개째를 기록합니다. 역시 대경호가 준비를 하네요. 조선대학교 벤치를 좀 비춰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넘버 10번에 올해 이제 신입생 대경호 선수가 결국 준비를 합니다. 이 선수가 대경호 선수인데요. 장운영 선수와 함께 장신 포워드로서 선배들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신장 194cm, 회문중이죠. 회문중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출신의 대경호 선수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죠. 팀 파울 5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측의 작전 타임이었는데 김현국 감독이 짚어주는 것 역시 가드진의 위치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 물론 화면에는 저희가 조선대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빅맨이 아니라 이민영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선발 출장을 했던 정지우 선수와 권성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현재는 이민영 선수와 최재화 선수 그리고 김준환 선수로 꾸려져 있는 리딩 라인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이 있었고요. 확실히 이민영 선수에게 우승현 코치가 얘기를 많이 하네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쪽은 이제 주장 정혜원 선수가 네, 말씀드린 그 전형이 결국 나왔네요. 장훈영 선수와 대경호 선수가 이제 빅맨으로 자리를 잡겠고요. 박준성, 정혜원, 그리고 양재혁 선수까지 세 선수, 다섯 선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조민기 선수의 파울로 팀파울 다섯 개가 채워진 조선대 이민영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네요. 스코어가 어느새 9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21대 30입니다. 박준성 탑 근처 페인트 존을 많이 비워두었죠. 여기서 중단. 오펜스 파울이군요. 이번에도 주장 정혜원의 오펜스 파울. 관중 속에서 야유가 나옵니다. 홈 관중들의 야유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작전 타임 요청 이민현 감독. 아,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욱 강하게 어필을 하는 이민현 감독. 얼굴이 많이 붉어졌고 곧바로 주장 정혜원 선수가 박윤선 주심과 대화를 위해 다가갑니다. 조금 전 본인이 직접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필을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 이민현 감독의 코멘트가 좀 거칠게 느껴질 정도로 언성이 많이 높아졌고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직접 풀어 나가야 되는 면이 많아졌고요. 주부심은 판정에 대해서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선 주심과 조영찬, 장지혁 부심. 자, 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고요. 선수들 경기장으로 들어서야겠습니다. 반면에 경희대학교도 오히려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인지 김현국 감독은 선수들의 진영에 대한 지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상대방 벤치에서 이렇게 어필이 나올 때 오히려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 모두 경기장 안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센터 근처에서 자, 지금 스위치 사인이 나왔는데 움직임이 좀 부족해요. 탑을 한번 찍어야 됩니다만. 뱅크 근처에서 계속 갇혀 있었고 이런 무리한 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비교적 원만하게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선수들의 조정이 잘 되지 않았어요.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 장훈영, 대경호 선수 지금도 포스트업 전에 선수들의 움직임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가 고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동료들의 움직임도 필요하겠습니다. 정혜원, 대경호, 장훈영이 슬슬 들어가죠. 멀리서 던져봅니다만 짧았고요. 김준환의 리바운드 이어서 본인이 직접 물고 넘어옵니다. 박세원, 다시 이민혁. 그렇죠. 패스를 주고 돌아 나오는 선수들까지 여기서 드라이브인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대경호가 이겨냅니다. 빠른 속도로 정혜원, 여기서 파울이죠. 네, 비교적 좋은 파울로 끊어냈던 최재화. 최재화 선수의 첫 번째 파울. 장훈영과 대경호,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남은 올해를 포함한 4년이라는 대학 생활에서 올해 단국대가 이제 홍순규, 하도현 콤비가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한해 아니겠습니까? 저두 빅맨도 4학년이 됐을 때 조선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두 선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혁이 건네주고. 비교적 정혜원의 외곽 시도가 많지 않은데 대경호가 넣어주네요. 대경호의 석점 24대 30. 자, 지금도 볼을 너무 오래 쥐고 있어요. 이민영 샷클락 10초 돌파 이후에 높은 타점에서의 슈팅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주장 이민영 8점 차. 자, 양재혁이
스위치 사인 그리고 본인이 직접 빈 공간 다시 한번 같은 각도에서 뱅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공이 흐릅니다. 박찬호 공간 만들면서 건네주고 천천히 라인을 넘어오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자 지금 동료들이 넘어왔죠.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때 장훈영의 파울. 자 장훈영과 대경호. 아 지금은 박준성의 파울이군요. 박준성의 세 번째 파울. 그리고 박찬호와 이민영이 빠집니다. 현재 들어온 선수들 아마도 정지우 선수인 것 같죠. 정지우 선수와 이건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건희 선수 카드인데요. 자유투 라인에는 최재화 선수가 준비되어 있군요. 최재화의 두 번째 샷. 들어가는군요. 다시 한번 선수 교체. 최재화 선수가 빠지고 권성진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군요. 자 권성진 선수 1쿼터 10분 모두 출장했습니다. 2득점이 있었고요. 메이드보다는 어시스트 기록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권성진 선수입니다. 지금도 가드로서 충실하게 파울로 공격을 또 끊어냈군요. 흐름을 끊어냈던 권성진. 양재혁을 묶기 위해서 권성진을 투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 지금도 이건희가 너무 많이 놔줬네요. 대경호에게도 미들레인지에서 공간 많이 내주면은 저렇게 한방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턴오버 위기가 있었고 이건희가 건네준 공. 지금도 사인이 좀 맞지 않았죠. 샷클락 5초 공을 놓칩니다. 턴오버 서두르지 않는 양재혁. 아 공을 또 더듬었습니다만 잘 빼냈군요. 정혜원 받아줄 선수가 필요하죠. 샷클락 10초 장훈영이 보입니다만. 아 그렇죠. 장훈영이 던졌는데 그대로 들어가는군요. 자 그저 제 눈에 띄었을 뿐인데 이 선수의 슈팅 모션 제 입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석점 꽂아 넣었고요. 29대 33 그리고 다시 넘어갑니다. 대경호가 건네줄 때 파울. 자 장훈영 두 번째 쿼터에는 두 번의 석점 시도에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장용근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선수를 뺄까요? 박준성을 빼는군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도 백넘버 2번이죠 이창희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선수가 이제 신장 188에 포워드입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휘문고등학교 출신이죠. 마찬가지 장용근 선수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입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 명지고등학교 출신 신장 178cm의 가드입니다. 아 시간이 부족했어요. 샷클락 종료. 대경호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현국 감독도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주전들이 대거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돌파로 점수 만들어낸 정지우. 자 그리고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이용기 선수가 또 들어와 있네요. 지금 경희대학교의 빅맨을 담당하는 선수는 이용기 선수입니다. 휘문고등학교 출신의 포워드 신장 191cm. 이용기 선수가 그야말로 대경호 선수와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다시 한번 여기서 파울로 끌어내는군요. 팀 파울 3개째 그리고 백넘버 2번 이창희의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팀 파울에 묶이게 되는 경희대. 2쿼터 남은 시간 1분 42초. 자 좀 급하게 던진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용기가 마침 또 대경호와 매치업이 돼 있네요.
두 선수의 대결도 한번 볼만하겠습니다. 이창희가 다시 외곽. 자, 무리한 돌파를 굳이 시도할 필요는 없죠. 각도가 없으니까 직접 몰고 들어갈 때. 아, 장훈영의 파울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장훈영 개인 파울 두 개째. 그리고 자유투가 또 주어지는군요. 네, 이창희가 얻어낸 파울. 이창희 선수도 이제 2학년으로 진학을 했고, 점점 출장 시간을 늘려가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시즌 10게임, 3분 27초 출장, 4득점의 기록이 있습니다. 짧았는데요. 이용기의 토스 아웃, 그리고 다시 선수를 정렬합니다. 빠른 타이밍, 뱅크가 들어가지 않았고, 아, 이용기가 계속해서 대경호를 이겨내네요. 이용기, 그리고 포스트업이 들어갑니다. 자세가 많이 무너졌는데, 자, 지금 이창희 선수가 불필요한 행동을 했어요. 지금 파울은 슈팅하고 떨어지는 공에 대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창희 선수에게 아마도 경고가 주어진 것 같죠? 네. 남은 시간 50초. 양재혁, 장훈영, 스크린 뒤쪽. 자, 정혜원에게 오늘 기회가 많이 없는데 던질 수 있는 정혜원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 그대로 공이 경희대학교 선수들에게 넘어왔고, 정지우에 이어서 이용기, 다시 한번 이창희. 지금 빠른 인앤아웃인데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업이 좀 거칠었죠. 정혜원 속공, 여기서 직접 마무리가 되는군요. 정혜원의 득점, 그리고 전반전 마지막 작전 타임 경희대학교. 현재 리그 최하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자서 100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조선대학교에서 정혜원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나 홈 경기에서는 1, 2쿼터 점수차를 조금씩 벌리면서 3쿼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고, 4쿼터에는 신입생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할수 있었던 김현국 감독인데, 현재 원정 승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흔들어내고 있고요. 이용기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주장 이민영 선수가 또 이용기 선수를 챙깁니다. 신입생임에도 양 팀의 장신 포워드들이죠. 이용기 선수와 대경호, 그리고 장훈영 선수까지 좋은 활약을 펼치는 신입생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이 대학 농구 리그가 되겠습니다. 김영국 감독이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한 이유는 결국 공격 시에 인앤아웃 패스까지는 원활합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짚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은 시간 12.7초에서 7점 차, 31대 38입니다. 지금 조민기와 김동균이 있는 카드입니다만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두 빅맨은 벤치를 지키고 있고, 다시 한번 빠른 농구로 그 조선대를 흔들고자 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스위치 사인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됐고, 남은 시간 4초. 다시 외곽 이민영, 들어가지 않네요. 그대로 전반전 종료. 스코어 7점 차입니다만 팽팽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쿼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저희가 안 하려고 돼요? 아, 네. 하다 아, 오늘은 안 해요. 네, 다시 현장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빛골 광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봄날의 향연이 경기장 바깥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경기장 안만큼은 아직까지 그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희대학교 선수들과 몸을 풀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수들 모습이 같이 보이는데 우승현 코치가 지금 계속해서 1번 롤을 2쿼터부터 받고 있는 최재화 선수에게 뭔가 많이 얘기를 하네요. 전 2쿼터까지 기록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석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필드골 성공률을 많이 끌어올린 조선대학교입니다. 29%에서 38%까지 약 9% 정도 끌어올렸고요. 석점에서 이제 장운영이 두 개를 성공시켰고 대경호 선수가 25%의 성공률, 정혜원 선수가 50%의 성공률로 석점 성공률 또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동일하게 44%의 필드골 성공률을 유지를 했는데요. 리바운드 개수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8개와 10개, 2개 차이였습니다만 지금 13개와 20개, 7개 차이까지 경희대학교가 리바운드 개수를 벌려놨고요. 턴오버는 여전히 1개 차이가 나고 있는 6개와 7개. 경희대학교가 하나 더 턴오버를 많이 줬군요. 파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신경을 쓸 수 있는데요. 조선대학교는 이 쿼터에만 8개의 파울을 하면서 파울 개수가 오히려 경희대학교가 많았습니다만 14개로 조선대학교가 이제 3개 더 앞서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좋은 파울이 이제 8개나 있었고요. 조선대학교는 좋은 파울과 안 좋은 파울의 비율이 50대 50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물론 판정에 대해서 이민현 감독이 강하게 선수를 질타하고 레프리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작전 타임 두 개를 모두 소진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조금 전 1, 2쿼터가 펼쳐질 때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죠. 센터진의 두 선수, 14번과 15번, 조민기 선수와 김동균 선수. 김동균 선수는 개인 파울 4개가 기록이 되면서 기용 가능성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요. 조민기 선수는 파울 개수가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혼자 기용이 될 때보다 장훈영 선수와 대경호 선수가 함께 움직일 때 더욱더 원만하게 돌아가자는 느낌이랄까요? 이민현 감독 일단 조금은 진정된 모습으로 벤치를 지키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김현국 감독은 선수들이 조금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굉장히 강하게 코멘트를 하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요구했던 모습을 저희가 하프타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선수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까지 기용되지 않은 재미난 신입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벤치 멤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고, 하나 아쉬운 것은 이건희 선수가 아직까지 3득점밖에 없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7득점, 박찬호 선수가 팀내 최다 득점 14득점을 올려내고 있고요. 정지우 선수와 박세원 선수가 각각 4득점씩. 조선대학교는 양재혁 선수가 오늘 혼자 다 했어요. 네, 9득점 만들어냈고 리바운드 개수는 좀 적었습니다만 어시스트 두 개로 정혜원 선수와 동률을 이뤘고요. 블락샷을 또 정혜원 선수가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센터진 두 명의 부재가 남은 선수들에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정혜원이 외곽에서의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던 2쿼터 중반 이후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조선대학교를 캠퍼스를 끼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쪽 고등학교 학생분들이신 것 같은데 대학 농구를 또 직접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아주셨군요. 이건희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박찬호 선수, 이건희 선수, 권성진 선수, 그리고 정지우, 이민영까지 선발 출장 카드를 그대로 꺼내든 김현국 감독입니다. 자, 조선대는 박준성, 양재혁, 대경호, 장훈영, 그리고 지금 정혜원 선수까지 각자가 꺼내들 수 있는 일단 지금까지 최고의 카드를 양팀 모두 꺼내들었고 비교적 낮은 필드골 성공률에 정지우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정지우 선수가 33%의 필드골 성공률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오늘 6득점을 올려내는 슛이 나왔습니다. 장훈영에게 공간을 주지 않고 있는 박찬호, 좌우로 흔들면서 장훈영이 터닝슛 득점까지. 최다 득점 차는 21대 39점 차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코어는 여전히 3쿼터 시작할 때 동일한 점수 차였던 7점 차. 그리고 카운트는 되지 않습니다만 파울을 장훈영 선수가 기록하는군요. 장훈영이 파울 3개째. 박찬호, 정지우를 거쳐서 이민영이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이민영이 현재까지 9득점, 필드골 성공률은 4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권성진의 강한 압박. 역시 양재혁에게 권성진이 계속 매치업이 돼 있어요. 장훈영도 던질 수 있죠. 뱅크에서 흘러나오는군요. 이건희의 리바운드. 빠른 속도로 공이 전환됩니다. 박찬호가 있습니다만 정지우가 다른 방향을 선택했어요. 권성진의 득점. 양재혁의 리딩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존 디펜스에서 프레스 방향이 집중이 돼 있었고요. 가로채기 이후에 빠른 속공으로 득점 만들어낸 정지우. 권성진, 이민영 그리고 정지우 라인이 굉장히 원만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호가 장훈영 리바운드가 좋은 장훈영을 계속 끌어내고 있고요. 이건희가 그 자리에서 리바운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울 권성진 선수 교체입니다. 언제나 기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장용근 선수가 박준성 선수 자리에 들어오네요. 속도를 조금 높여보는 이민영 감독입니다. 장용근 선수 투입 하나로 또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조선대학교예요. 자, 스위치에서 강한 압박. 공이 흘렀는데요. 하프라인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냈던 장용근, 시간이 부족했군요. 장훈영의 장거리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공 넘어왔고요. 뱅크에서 이민영, 스크린 뒤쪽이었습니다만 노룩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네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뿜어봤던 이민영. 측면 어려운 각도입니다만 그대로 림을 벗어납니다. 이민영이 전방으로 정지우 탑을 거쳐서 직접 던지는군요. 이민영의 석점이 나옵니다. 3쿼터 들어서 더욱 살아난 이민영의 페이스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조선대학교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스코어가 16점 차까지 벌어졌군요. 순식간에 9득점을 추가하면서 두 자릿수 점수 차가 되어버립니다. 역시 흐름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3쿼터인데요. 7점 차에서 16점 차. 굉장히 짧은 시간에서 지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지금 장용근과 양재혁이 같이 투입된 것은 속공을 좀 많이 노려보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시간을 보면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쿼터가 10분인데 마치 이제 영화와 같이 서론본론결론 짜낼 수 있는 작전이 굉장히 달라지죠. 지금은 김동균을 투입했군요. 박찬호가 있을 때 김동균을 또 투입을 시켰습니다. 홍대부고 출신의 김동균 선수 이번 시즌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용근 그리고 양재혁의 리딩. 돌아 들어간 선수를 봤습니다만 일단 존 디펜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김동균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았고 정지우 라인 끌어올리면서 건네준 공. 여기서 이건희 멋진 득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건희죠.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이건희. 여기서 마지막에 터치가 있었다는 판정이군요. 자, 콜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이건희가 공을 좀 접촉했다는 판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베이스에서 플레이. 자, 프론트 코트에서 기죽은 모습 보일 필요 없어요. 조선대학교 선수들. 장용근의 석점! 그렇죠. 자신감을 충분히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는 이민영이 확실히 살아났기 때문에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공간 잘 돌아 들어갔죠. 센터 찍고 다시 탑에서 이민영입니다. 한 명 제쳐내고 샷클락 5초.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서 공을 더듬으면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심판의 손은 이미 어깨로. 이건희 선수도 너무 혼자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김현욱 감독이 얘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이민영 선수에게 템포를 좀 잡아달라고 주문을 했군요.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아달라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굉장한 장거리였는데요. 김동균의 리바운드 싸움 이겨냅니다. 장훈용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어요. 볼이 살짝 놀았고 다시 존 디펜스. 그리고 샷클락 부족. 다시 한번 공 챙겨내는 장훈용. 던지고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혜원 직접 돌파. 장용근의 멋진 패스가 나오는군요. 스코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집중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조선대. 자, 지금 수비시에도 공격대만큼의 집중력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자유투를 내주는군요. 지금은 양재혁의 두 번째 게임 파울. 신입생임에도 이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양재혁 선수인데요. 일단 경희대학교 주장 이민영의 자유투가 이어지고 있는 도중에도 이민영 감독은 양재혁 선수를 불러서 코멘트를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박찬호가 잡지 못했고 역시 김동규는 견제에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정혜원, 장용근. 정혜원이 뿌리는군요. 들어갑니다. 정혜원과 이민영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일단 정혜원이 외곽에서 불을 뿜는군요. 다시 돌아 나오면서 공을 놓쳤습니다만 이민영 샷클락 이제 10초. 여기서 좀 짧았네요. 공이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작전 타임 요청 경희대학교. 자, 흐름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점 차입니다만 흐름이 조선대학교에게 조금 넘어오는 타이밍에서 김현국 감독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을 하면서 흐름을 끊고 있군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5명의 선수 박찬호, 이건희, 정지우, 이민영 그리고 권성진 선수까지 5명의 베스트 멤버인데 다시 또 흐름을 내줄 위기가 왔고요. 아마도 선수 교체를 한 번 더 활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김동균 선수가 또 잘 이겨내고 있고요. 지금 조선대학교 벤치에서 이민현 감독은 김동균 선수의 위치를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탑 근처 두 명의 선수에서 자 픽플레이 시에 아마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변형된 측면과 뱅크에서 외곽을 노리는 전형을 그리고 있는 듯한데요. 계속해서 지금 경희대학교 벤치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제가 저 보드가 좀 확인이 어렵고요. 조선대학교 벤치 쪽에 보드를 보면 장용근 선수와 양재혁 선수를 활용한 정혜원의 외곽일 수도 있고요. 장훈용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김동균의 위치를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벤치의 모습인데 저희 중계석과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면에는 경희대학교 벤치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뭐라고 짚어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군요. 양재혁. 자, 흐름에 일단 가져오고 있던 상황 김동균이 살짝 놓쳤습니다만 장용근 돌면서 다시 외곽 장훈영에게. 샷클락 아직 충분합니다. 서둘 필요 없어요. 장용근 샷클락 5초. 크게 흔들어 놓고 공간 만든 상태에서 정혜원입니다. 자, 짚어드렸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양재혁과 장용근이 흔들면서 장운영의 점을 찍고 그리고 정혜원의 외곽에서의 슈팅이 닿았습니다. 샷클락 이제 7초. 이건희의 미들점퍼. 아, 박찬호가 공을 잡지 못했군요. 박찬호의 파울. 양팀 모두 팀 파울 2개씩, 그리고 박찬호는 개인 파울이 3개가 됩니다. 김현국 감독도 전광판을 통해서 박찬호 선수의 파울을 확인했고요.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박세원 카드를 준비하는군요. 아마 박찬호 선수를 뺄 것 같아요. 김동균, 장훈영, 정혜원에게 또 집중이 되죠. 장용근, 장훈영도 던질 수 있군요. 살짝 길게 나가면서 박찬호의 리바운드. 다시 공 넘어옵니다. 최재화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었고 이민영의 석점이 또 들어가네요. 양팀 주장의 외곽 대결. 스코어 11점 차 유지, 44대 55. 여기서 양재혁이 고립됐네요. 3세컨드 바이올레이션. 허무하게 공이 넘어갑니다. 자,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흐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현 감독도 굉장히 강하게 양재혁에게 질타를 합니다. 이민영이 건네주고 이번 노룩 패스는 마무리가 박찬호에게서 이루어지는군요. 조금 전 양재혁의 판단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정혜원의 공이 장용근을 향합니다. 자, 여기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득점 인정 반칙 만들어내는 장훈영. 그리고 최재화의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박찬호를 빼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던 박세훈이 지금 이건희와 교체가 됐는데요. 최재화의 파울이 나왔고 장훈영의 보너스 원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지우 선수가 다독여주는데 선수들 빨리 떨쳐내야죠. 장훈영의 보너스 원샷. 돌아나오는군요. 이민영. 자, 지금 풀코트 프레스예요. 아, 존 프레스군요. 존 프레스에서 공이 일단 넘어왔고요. 연결됩니다. 포스터 박찬호의 득점. 흐름이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김동균을 거쳐서 다시 양재혁 외곽. 자, 스크린 걸리지 않았어요. 공을 놓치는군요. 아, 지금 선수들이 조금은 급해 보이는 조선대학교 선수들인데요. 김동균. 자, 한번 싸워봅니다만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았고 최재화 측면에 이민영이 있습니다. 정지우가 골 밑을 돌아서 다시 스위칭. 탑 쪽에 돌아나온 이민영. 외곽 노릴 수도 있어요. 정지우가 노리는군요. 샷클락 6초에서 던진 슛. 이민영의 리바운드. 다시 기회 옵니다. 아,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오네요. 아, 일단 지켜냅니다. 박세훈의 리바운드가 있었고 공이 흘렀는데요. 선수들 몸을 연이어 날려봅니다만 조선대학교가 공을 챙깁니다. 자, 지금 사인이 좀 맞지 않아요. 양재혁이 글쎄 뭔가 모르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양재혁입니다. 장용근이 급하게 던졌는데 김동균이 공을 챙길 때 휘슬. 아,
최재화의 파울이군요. 최재화의 개인 파울, 세 번째 개인 파울, 그리고 경희대는 팀 파울에 묶이게 됩니다. 김동균이 지금 파울 4개인데요.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32초. 장훈영. 아, 힘든 각도였어요. 정혜원. 강한 압박 정지우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벗어날 수 있죠. 장용근 공간 직접 만들면서 양재혁 던집니다. 급했어요. 박찬호의 리바운드. 전방으로 이민영이 볼을 쥐지 못했습니다만 박찬호가 도움을 줬고 박세훈에게 공이 흘렀군요. 남은 시간 2초. 던지고 끝내야겠죠. 최재화 들어가지 않는군요. 3쿼터 종료 46대 59. 13점 차 스코어가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자, 31대 38, 7점 차로 맞이한 3쿼터였는데요. 13점 차. 일단 최다 점수 차보다는 조금 좁혀들었습니다만 16점 차에서 13점 차 흐름을 한번 가져올 기회가 있었던 조선대학교인데 특정한 순간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가 드러나면서 공격권을 좀 허무하게 내주는 상황이 나왔고 그 연이은 실수에서 경희대학교가 놓치지 않고 흐름을 가져온 상태입니다. 경희대학교도 위기가 있었죠. 지금 최재화 선수라던가 이건희 선수가 살짝 흔들렸는데 박세훈 카드와 함께 다른 선수들 이민영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일단 13점 차 만들어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정혜원의 석점을 다시 맞받아쳤던 이민영의 3포인트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김현국 감독 마지막 4쿼터에는 이 흐름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아마 유지를 할 겁니다. 3쿼터까지의 기록지가 저희 중계석에 또 전달이 됐습니다. 필드골 성공률이 또 떨어진 조선대학교예요. 37%, 약 1%의 저하가 있었고요. 경희대학교는 5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리바운드 개수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19개와 30개인데요. 11개 앞서 나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턴오버는 여전히 경희대학교가 하나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개수가 그나마 좀 좁혀들었는데 안 좋은 파울의 비중은 역시 조선대학교가 여전히 50대 50입니다. 자, 지금 석점 대결에서는 정혜원이 60%의 성공률, 이민영이 67%의 성공률. 이민영 감독이 수비에선 셋이라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아마도 아까 펼쳐봤던 존 플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가벼운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양재혁 선수가 1, 2쿼터는 정말 뛰어난 활약이었기 때문에요. 3쿼터에는 오히려 좀 미진하게 나가 느껴질 정도로 실책들이 있었고요. 물론 큰 실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을 장용근이 또 부담을 해주고 있군요.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용근의 득점. 이민영. 아, 여기서 빠른 타이밍 정지우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볼 다툼 양재혁이 체결합니다. 아, 여기서 공이 없는 상황. 박찬호의 파울인데요. 박찬호도 파울 4개째. 자, 그리고 선수 교체 이건희가 들어오는데 역시 박찬호를 빼겠죠. 파울이 4개가 된 박찬호가 이건희와 교체됐고요. 이건희 박세원 조합이 다시 만들어지겠습니다. 지금 김동균도 파울이 4개인데 일단은 잘 이겨내고 있어요. 아, 여기서 파울 없이 정지우가 잘 정혜원을 막아섰군요. 자, 최재화입니다.
양팀 리딩에서 최재형과 장용근의 대결인데 아 여기서 이 패스가 양정의 등에 맞고 올랐고 두 선수가 충돌합니다. 자 방향은요. 자 지금 최재화의 파울이에요. 최재화는 본인이 먼저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최재화도 파울이 4개가 됩니다.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이민영 경희대학교 주장 어필 시간이 좀 길어지는군요. 빠른 돌파 시에 최재화가 길목을 차단했습니다만 최재화의 파울이 됐고요. 김현국 감독은 조금 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국 감독 입장도 최재화 선수가 이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건데 작전 타임을 결국 요청하는군요. 자 지금 어필을 좀 하기 위한 작전 타임으로 보입니다. 경희대학교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 4쿼터 시작한 지 1분이 되지 않았는데 박찬호가 파울 4개로 벤치로 물러섰고요. 이건희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최재화 선수도 파울이 4개가 채워졌죠. 최재화 선수 일단 3쿼터까지 1득점 프리드로 1개의 득점이 있었고요. 리바운드 하나 그리고 어시스트 3개를 기록했습니다. 김현국 감독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원정 승이 없기 때문에 9분이나 남은 시간에서 자 두 명의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소실됐다고 보여집니다만 김동균 선수는 파울 4개임에도 지금 파울 유도 부분에서 박찬호 선수를 곤란하게 했고요. 박찬호를 결국 벤치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자 파울 유도만 양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가 3쿼터까지 15개의 파울 유도 가장 많은 파울 유도가 있었던 선수는 양재혁 선수 6개의 파울 유도가 있었고요. 자 장훈영 선수가 4개의 파울 유도 경희대학교에서는 이민영 선수가 5개의 파울 유도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5개의 파울 유도가 있었습니다만 아 이 최재화 선수 자 이럴 때일수록 더 빨리 잊어야죠. 동료들을 믿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또 13번이죠. 김준환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군요. 양재혁, 장용근 한번 흔들면서 박세원을 앞에 두고 던졌습니다만 백고대 맞았고 자 득점 인정됐군요. 50-59 샷클락이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일단 득점이 됐습니다. 어려운 드라이브인이었죠. 빠르게 넘어오는 양재혁 다시 정돈이 됩니다. 아 여기서 정혜원과의 사인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이민영이 공을 가로채기 성공을 했고 장용근이 파울로 막아냅니다. 장용근의 첫 번째 파울 역습을 차단했던 영리한 파울이었습니다. 아주 외곽에 대한 압박도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돌아나오는 빅맨에서 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희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파울. 이민현 감독은 칭찬을 해줍니다. 양재혁의 세 번째 파울. 그리고 양팀 모두 팀 파울 두 개가 됐고요. 너무 많이 열어졌군요. 짧았습니다만 TV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리바운드 최재화 볼팁 좋았군요. 탑 근처 김준환 공중 동작에 이은 득점까지 오늘 득점이 없었던 김준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1점 차 양재혁 확실히 3쿼터 중반보다는 다시 집중력이 살아난 움직임이었고
미끄러지면서 놓쳤는데 리바운드가 박세훈에게 향했고요. 최재화의 빠른 드리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크게 충돌하면서 떨어집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정혜원의 세 번째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슈팅 동작에 의한 파울로 자유투 두 개가 최재화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지금처럼 본인 파울 개수 신경 쓰지 않고 강한 압박 그리고 역습에서 빠른 드리블로 드라이브 인에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최재화. 들어갑니다. 최재화의 득점. 최재화 오늘 프리드로우에서 3개 중에 2개를 성공시켰고요. 조선대학교는 대경호가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카드를 꺼내들진 않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군요. 자, 이민현 감독 일단 11점 차 10석점 차 계속해서 두 자릿수 점수 차입니다. 일단 최다 점수 차 18점보다는 좁혀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4쿼터 접어들 때 그 10석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역시 대경호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자, 누가 빠질지가 이제 중요한데 김동균이 빠질지 아니면 다른 선수와 교체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장훈영이 살짝 잠잠해지긴 했는데요. 일단 주득점원인 정혜원을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드라인에서는 장용근과 양재혁 호흡이 그래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잠잠했던 장훈영을 빼나요? 자, 어떤 선수가 벤치를 지키게 될지요. 남은 시간 7분 18초. 양팀 작전 타임 하나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길어졌죠. 아, 장용근을 뺐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1번의 양재혁, 2번의 정혜원, 3, 4번의 대경호와 장훈영을 놓고요. 김동균에게 계속해서 센터 역할을 맡깁니다. 아, 리딩을 오히려 정혜원이 하나요? 정혜원은 외곽을 계속 던지게 하겠죠. 미스매치. 장훈영이 이겨냈습니다만. 그리고 최재화 돌아나온 이민영을 봤죠. 정혜원과의 매칭인데 공격 불발. 그리고 코트 전환 대경호 이게 막힙니다. 최재화 공을 살짝 놓쳤습니다만 김준환은 돌파에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최재화 모션을 한번 취해봤고 뱅크에서 석점 시도 먼 거리였습니다만 주장 이민영 본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0대 66 지난 홈경기에서는 조선대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오늘 원정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정혜원이 건네주고 양재혁 샷클락을 지금 확인하지 못했군요. 자, 일단 님에 닿았습니다만 마지막 터치아웃이 조선대학교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공이 넘어가는군요. 자, 다시 한번 머리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민현 감독인데요. 16점 차 템포 조절 최재화가 있었고 김준환 돌파 이후에 이건희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건희 골밑 득점. 자, 지금 박세원 이건희 조합도 비교적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아, 김동균이 좀 혼자 있었는데 지금 마음이 급했군요. 트래블링. 그리고 권성진 선수 교체 시에 조선대학교 이민현 감독 마지막 작전 타임 요청을. 자, 지금 사용한 이 작전 타임 일단 김동균 선수의 트래블링 직후에 나왔고요.
자, 지금 글쎄요. 비교적 침묵이 이어지다가 선수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이민현 감독입니다. 장용근을 빼고 3, 4번의 대경호와 장훈영을 활용을 했었는데 대경호를 다시 뺐고요. 장용근을 다시 준비시킵니다. 양재혁도 장용근이 있을 때 조금 더 살아났던 모습을 리마인드 하는 것 같군요. 지금도 양재혁이 장용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을 또 짚어주고 있어요. 프론트코트에서의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신입생들에게 코멘트가 좀 많아지는데요. 양재혁 선수, 김동균 선수, 장훈영 선수 모두 신입생입니다. 이상민 선수는 오늘 마지막까지 출장을 하지 않네요. 아마도 부상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선수가 있을 때 정혜원과의 호흡이 참 좋은데요. 결국 양재혁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겠죠? 다시 장용근을 투입합니다. 자, 김동균의 트래블링으로 공은 경희대에게 넘어갔고요. 최재화가 리딩을 이어갑니다. 권성진이 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김준환, 최재화, 그리고 권성진으로 돌아가는데요. 정지우가 없음에도 이 선수들만의 특색이 좀 있는데 이건희가 볼을 잡지 못했어요. 석권 그리고 득점 인정관측. 자, 지금 김준환의 파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김준환의 첫 번째 파울. 그리고 장용근의 속공 득점이 보너스 원샷까지 이어집니다. 16점 차. 명지고등학교 출신의 장용근. 보너스 원샷 들어가면서 15점 차. 존 프레스 벗어나면서 박세원. 아, 여기서 이런 실책이 나오네요. 자, 최재화가 3쿼터에도 잠시 집중력을 잃는 모습이 보였는데 결국 선수를 빼줍니다. 교체를 해주네요. 잠시 경기장을 벗어났던 이민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순간순간 집중력을 잃었던 모습. 최재화가 벤치로 물러났고요. 자, 김동균과 이건희의 매치업. 페인트 존 바로 옆에서 리바운드는 또 박세원이 따냅니다. 자, 이용기 선수가 많이 활용됐었는데 오늘은 이건희와 박세원 조합이 또잘 맞아 들어가는군요. 드라이브인에 이어서 득점까지. 오늘 김준환의 돌파에 이은 득점이 굉장히 잘 통하는군요. 53대 70, 17점 차. 양팀 모두 팀 파울 3개. 경희대학교는 작전 타임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격 이어가는 조선대. 권성진의 터치아웃. 자, 정혜원에게 공이 먼저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외곽보다는 다른 방향을 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빈 선수가 있었는데 장훈영이 공을 놓칩니다. 패스가 좋지 않았고 박세원의 속공에 이은 포스업.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리바운드. 다시 한번 마지막 판정은요. 공격권을 경희대가 이어가는 듯 보이는데요. 선수들이 또 어필하는데 주심 간의 판정이 좀 엇갈렸군요. 주심은 경희대학교에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남은 시간 4분 3초. 이 권성진 선수가 또 대구 개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개성고 출신의 이 발빠르고 야무진 가드들이 많이 있죠. 아, 여기서 돌파 시에 다시 한번 바이올레이션. 이건희 선수. 4분이라면은 17점.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장용근, 장훈영 다시 건네주고 스크린. 자, 일단은 미스매치가 맞는데 간격이 좀 맞지 않았어요. 다시 흔들면서
외곽 빼줍니다. 정혜원. 정혜원 던져야죠. 이게 들어갑니다. 장거리 3포인트에서 장기가 있는 주장 정혜원인데요. 14 점차 이민영의 패스. 그리고 자 지금 스크린을 잘 봐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몰려 있었어요. 탑에서 권성진이 급하게 던졌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석점으로 맞받아치는 권성진. 자 오늘 경기 스코어 차가 좀 있습니다만 보는 관중들에게 충분히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그리고 장훈영, 양재혁. 자 지금 김동균이 있는데 외곽에서 던지네요. 다시 챙겨냅니다. 장용근. 아 장훈영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김동균이 리바운드 잡은 이후에 파울입니다. 박세원의 파울. 박세원의 두 번째 파울이 나왔고 아 그렇죠 예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신입생들을 대거 투입하는데요. 광신정산 출신의 오창현 선수 그리고 이용기 선수, 정지우 선수와 이창희 선수도 들어갑니다. 자 정지우 선수는 이제 4학년이고요. 이용기 선수가 휘문고 출신의 신입생, 오창현 선수가 광신정산 주전 가드 출신의 신입생입니다. 자 신입생 비율이 좀 높아졌죠. 이용기의 속공 기회에서 막아내는군요. 조선대학교도 지금 백넘버 6번이죠 유예준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유예준 선수도 신입생입니다. 광주고등학교 출신. 저희 중계석 바로 앞에는 광주고등학교 후배들이 또 유예준 선수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아와 있습니다. 정지호의 볼트입 이용기를 찍고 다시 탑에서 약간의 돌파 이후에 미드점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막 슈팅을 했던 백넘버 30번 마찬가지 신입생 임현준 선수입니다. 군산고등학교 출신. 이 선수도 이제 군산고등학교가 3위 선거와의 결승전 경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 왕중왕전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경희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오창현 선수는 그때 4강에서 이제 상대팀으로 만났었는데 현재는 같은 흰색 유니폼 착용하고 있군요. 정지우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자 속공 이전에 트랜지션 완료가 됐습니다만 외곽에서 불을 뿜는 정혜원. 석점 득점 59-73.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쓰겠죠. 정지우. 지금 임현준, 이용기 그리고 오창현 선수가 신입생입니다. 돌아 나왔고 이 오창현 선수는 가드입니다만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운동 능력도 뛰어납니다. 자, 아 여기서 장훈영이 쓰러졌어요. 복부를 지금 복부를 쥐면서 쓰러졌는데 통증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창현 선수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인데요. 지금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장훈영 선수 지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군요. 결국 의료진이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데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어서는군요. 오창현 선수는 이제 고의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이어졌는데 잠시 볼 오프 상황이 있었고 사이드라인에서 이어가게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장용근. 조선대는 이제 1분 20초 정도의 시간에서 이런 미스를 많이 나오지 않게 하면서요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그냥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정지우의 리바운드. 오창현이 건네줍니다. 이용기가 안쪽에 자리를 잡았죠.
정지우. 비교적 고학년인 정지우가 확실히 이창희와 함께 신입생들을 조율을 했고요. 지금은 득점 인정 반칙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 양재혁이 다시 들어오네요. 정혜원을 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쿼터까지 조선대학교 주장 정혜원 선수 팀 내 두 번째 많은 득점이었죠. 13득점, 필드골 성공률 56%. 그리고 지금 이것은 3쿼터까지 기록입니다. 석점 기록이 4쿼터에 연이어 나왔고요. 오늘 3포인트 성공률이 60%를 상회했던 정혜원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팀 내 최다 득점자 자리를 유지하는 정혜원 선수. 남은 시간 38초. 여기서 휘슬. 파울이군요. 오창은의 파울. 오창현 선수가 지금 파울을 처음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경희대학교 팀 파울 5개가 채워지면서 자유투가 양재혁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네, 이 선수들이 이제 광주고등학교 선수, 상산고등학교 선수들이 더군요. 그 우측에 또 광주고등학교 선수들이 있고요. 자, 양재혁의 득점.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교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도 엘리트 코스를 밟는 선수들인데 대학부 선수들의 경기를 학습하는 거죠. 현장에서 또 라는 것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라인을 벗어났던 정지우. 라인 크로스. 그리고 공은 다시 조선대학교에게. 자, 이창희와 정지우 그리고 세 명의 신입생. 자, 크게 흔들면서 장용근이 건네줬고 아직 유예준이었군요. 유예준의 석점 돌아 나옵니다. 남은 시간 16초. 석점 시도 흘러나왔고 유예준이 파울 얻어냅니다. 정지우의 파울. 그리고 유예준에게 자유투가 주어지는군요. 10.9초를 남기고 16점 차. 마지막까지 일단 조선대학교 선수들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 유해준 선수. 남부초 충장중학교 그리고 광주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 신장 180cm의 가드입니다. 롤모델은 김선영 선수라고 하는군요. 라이벌로 재밌는 것이 같은 팀 선배인 이제 장용근 선수를 꼽았어요. 그만큼 많이 배우고 싶다는 뜻이겠죠? 자, 유예준의 파울. 자, 조금 늦었습니다만 파울로 공격 가져오는데 뭐 이제 정리되는 거죠? 네, 이창수 코치의 옅은 미소. 그리고 주장 이민영 선수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창현의 득점. 오창현 선수 오늘 경기 첫 득점이군요. 자유투로 득점 만들어내는 오창현입니다.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군요. 자, 8초, 7초 돌파. 그리고 유예준의 득점 만들어집니다. 64-78. 자, 이제 갑이지죠. 네, 시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경희대학교 이곳 빛골 광주에서 첫 원정승을 기록합니다. 이민현 감독도 일단 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첫 승에는 오늘 홈경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일단 선수들의 활약에 비교적 만족한 것 같고요. 마침 말씀드렸던 그 신입생 3명의 선수가 또 나란히 서 있네요. 오창현, 이면준, 이용기. 신입생들의 활약을 또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4쿼터 마지막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10점 차 기분 좋은 원정 승리를 거뒀고요. 경희대학교는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겠군요. 조선대학교의 첫 승이 언제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만 저희는 다음 경기로 또다시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